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 삶기입니다. 별거를 다 찍는다, 그죠? 저희 집에 갓 낳은 달걀이 있어가지고 한번 삶아서 까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냄비는 저희 집 말구가 아기 때 쓰던 이유식 만들어 먹던 냄비입니다. 거기에다가 갓 낳은 달걀을 넣어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냄비가 너무 귀엽죠?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분에서 17분 정도 삶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앞에 찍고 있었는데 안성 문자가 와가지고 동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계란이 삶다가 깨지더라도 안에 간이 짭짤하게 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에 소금을 넣고 삶으면 뭔가 좋다고 그랬더라. 잘 안 깨진다 그랬나? 잘 까진다 그랬나? 뭔가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아서 나중에 껍질 까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놓고 삶고 있습니다. 지금 1분이 지났어요. 구가 최대 화력인데 구를 했더니 물이 끓어서 흘러 넘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일로 해두었어요. 그리고 흘린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주었습니다. 자,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물이 넘치는 덕분에 인덕션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어제 떡볶이 만들어 먹고 여기 소스가 튀어가지고 엉망이었는데 덕분에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찬물에다가 담궜다가 껍질을 까보도록 할게요. 자, 계란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알을 낳아서 바로 꺼내온 거거든요. 한 번도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직접 칫솔로 닭똥까지 삭삭 문질러서 씻은 달걀입니다. 어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또 병아리가 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좀 먹는다는 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잔인하기도 하지만 달걀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껍질이 잘 까졌어요. 안에 노른자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우와! 이야! 너무 예뻐요, 노른자 색깔이. 실물이랑 조금 다르게 카메라에 잡히긴 하는데 사실은 15분 다 안 삶고 중간에 꺼졌어요. 인덕션 버튼에 물이 가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꺼져서 사실은 몇 분을 정확하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익었으면 어쩌지 했는데 한 7, 8분 삶으면은 반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7, 8분은 좀 지난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삶아진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어제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소스가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떡볶이 소스 포크를 찍어서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기 좀 그렇네요. 한 입에 뜨겁지 않을까? 아, 군침 돌아요. 한 입에 쏙. 너무 고소해. 아니, 어쩜 이렇게 노른자가 촉촉할 수 있죠?
와, 이러면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나머지 반쪽도. 보통 노른자 먹으면 텁텁하니 그렇잖아요. 노른자가 너무 촉촉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와, 멈출 수가 없네요. 하나만 먹고 끌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엄마의 양심상 이거는 말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끝. 안녕.